유럽 문제가 급격하게 이제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면서 지수가 1920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향후 전망은요? 최근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시세가 전환되는 신호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네.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코스피 지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네. 최근 한 달간 15% 16% 이상 급등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한 7%? 또 만약에 오늘 오르면은 그것도 더 적게 떨어지는데 만약에 8, 9월 달 이런 급등락 장세가 없었으면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거죠. 그 지수만 보면은. 하지만 이런 변동성이 앞으로 더그 지속될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준비한 차트는 우리나라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지수입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7월 이전의 수준까지 가지는 않았죠. 네. 또 그다음 준비한 차트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인데 이 지수는 숫자가 높으면 증시를 위험하게 본다는 이제 수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7월, 6월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러한 지수를 어떻게 이제 보느냐 하는 건데 물론 아직 지수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보는 요인이 남아 있다고 보여지죠. 이제 네. 하지만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실물 경제나 기업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뭐 심리적인 영향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리스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 기미를 보이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을 하는 건데 아직 위험한 요소가 더 사라지려면은 조금 더 올라야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최근의 상승세가 물론 뭐 조정은 중간중간에 받겠죠. 하지만 네. 아직 멈춘 상황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지표가 될것 같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탈출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위험 요소는 좀 상존하고 있다. 다소 좀 신중하신 입장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후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변수나 요인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게금 가격의 추이입니다. 네. 주식이나 원자재, 신흥국 통화 등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하고 항상 가격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였었죠. 금은 많은 사람들이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격의 흐름은 위험 자산하고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미국 달러가 하락을 하면 미국 달러 하락에 대한 반대 투자로서 다시 네.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투자로서 아마 반대로 움직인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현상이 조금 깨지는 그러니까 금이 실제 안전자산과 같이 가격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는 또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네. 이제 추세가 뭐 아직 딱그 확정된 건 아니라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금 가격이 안전자산 가격과 같이 움직인다면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이런 위험 요소가 더 많다고 보는 거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유럽이나 또, 미국. 뭐, 어제 간밤에 미국의 또 3분기 GDP가 발표됐습니다만은 괜찮게 나왔죠. 예. 경기나 혹은 유럽 기대감들을 눈여겨보는데 그런 것도 물론 봐야겠지만 어떤 잣대로서 금 가격 움직이는 것을 안전자산과 함께 받아보자고 하셨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 굉장히 회복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한숨은 돌리게 됐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가 중요하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전략을?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가 살아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상황이지만 최근에 랠리 현상이 어느 정도 주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8월 중순, 9월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맞았다고 지금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하지만 어떻게 이제 결과론이지? 결과론이죠. 난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그 공격적인 투자하고 그좀 보다 방어적인 투자를 병행을 해야 될것 같고요. 계속 이제 오르면서 주가가 오르면 조금 더 방어적인 투자를 점점 늘려가는, 왜냐하면 더 올라갈수록 불안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것도 여기서 이제 참 어려운 예. 말씀입니다. 그 그렇죠. 네. 공격적 투자를 하면서 방어적 투자를 동시에 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또 이제 소위 뭐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 예. 식으로 짜야 되는 건데 그것도 참말 같진 쉽진 않은데요. 그럼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뭐 사이드 그쪽 매매를 한다면 이제 어느 업종이 좋습니까? 물론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IT 업종도 대표적인 이제 분야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번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차트는 그 현대차하고 OCI의 주가 흐름을 같이 비교를 한 겁니다. 뭘 네, 읽을 수 그래서 있을까요? 이두 회사는 사실 그 올해 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주도했던 소위 말하는 차화정 그 섹터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5, 6월 달까지는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였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앞으로 이제 주가라는 게 단기적인 실적도 반영이 되지만 동시에 조금 중장기적인 전망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큰 차이는 이두 회사 제품의 특징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OCI는 그 태양전지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폴리실리콘은 원유 등 원자재와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OCI가 세계 1등 회사이긴 하지만 이 제품은 어느 회사 제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실적은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를 하면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같이 증가를 하고, 또 최근 같이 이제 경제 전망이 좋지 않아서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되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줄 수가 없죠. 공장을 갑자기 닫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을 하고 또 매출과 이익이 급감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반영된 건데, 현대차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좋았던 거는 뭐 기아차도 이제 같은 얘기지만 그 과거에 비해서 현대차가 더 좋은 디자인에 더 좋은 품질의 자동차를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서 저가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어온 거죠. 이게 제품의 차별성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보고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게, 주가는 용수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현재 시점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향후 경제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제품 차별성으로 다른 회사 경쟁 그 제품의 시장을 뺏어올 수 있는 아주 이런 중요한 예.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지금 많은 그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제품의 독점력, 차별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예. 물론 이제 국제 시장에서 먹혀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사실은 중장기 투자로서 안정한 그런 그 잣대를 말씀해 주신 그렇죠. 거고요. 예. 반면에 또 리스크도 좀 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적 투자에서 또 한쪽의 섹터를 구축한다면 어느 쪽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방어적인 그 섹터라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 필수 소비재가 있겠고, 당연히 그다음에 뭐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것도 방어적이라고 할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화장품 관련주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경기가 나쁘다고 화장을 안 하는 거못 봤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이제 현재 시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어주는 아무래도 그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배당주라고 할수 있을 것 배당주 같습니다. 투자 요일 좀 마지막으로 좀 간략히 해주실래요?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한 표는 이제 배당 그 수익률을 쭉 표로 나타낸 과거의 건데, 예, 성향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그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치 이러한 표를 그 정기적금 예금 금리 비교한 표 같이 이렇게 하고 숫자만 보고 그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향후 주가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이거는 만약에 배당 수익률이 10%라고 하더라도 그 주가가 10% 빠지면은 사실 뭐 수익은 0%죠. 이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잘 살펴서 수익이 계속 나서 또 주가도 계속 유지가 될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최근에 배당 수익률 높은 게 일시적으로 그 배당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그 예, 지속적인지.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꾸준히 그 배당을 계속 그 했는지, 또 기업의 배당이라는 거는 이익이 나야 배당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익이 나서 꾸준히 배당을 할수 있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배당 성향인데 회사가 배당을 하는 이유는 투자할 때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로. 그래서 그 이제 네. 기업의 이익을 많이 배당을 하게 되는데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이익의 많은 부분을 배당하지 않더라도 주가가 너무 싸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너무 싸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또 회사가 좋지 않다는 면도 될수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뿐만 아니라 실제 배당 성향이 높은 예, 회사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배당 얘기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업이 우리는 이제 배당을 많이 하면 주주 우선 정책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걸 가지고 투자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게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좀 듣겠고요. 오늘 좋은 시각을 많이 제시해 주셨죠.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